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는 내일 밤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긴장은 늦출 수는 없는데요. 특히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2주 사이 30여 명이나 집단 감염을 일으켰던 부산의 코로나19. 그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부산시가 질병관리본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환자들의 유전자에서 국내에는 없는 새로운 유전자가 검출됐는데요. 러시아 선박 선원 집단 감염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제8호 태풍 바비의 위력이 워낙 강한 만큼 부산 경남도 걱정이 큽니다. 특히나 지난 물난리로 큰 피해를 봤던 서부 경남에 직격탄이 예상되면서 경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부 경남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울산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됐지만 시한을 넘기면서 버스 운행이 오전 한때 멈췄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 타결이 있기까지는 20시간이 넘는 마라톤 교섭이 있었습니다. 밤샘 협상 과정과 앞으로 남겨진 숙제를 함께 알아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38번째 스승의 날을 맞아 울산의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를 참스승으로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오키 울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결국 시한을 넘겨 20시간 만에 타결됐죠. 다행히 파업으로 인한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태풍 마이삭에 이어 강력 태풍 하이선이 내일 북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 등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가덕신공항 추진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시민 여론 수렴도 없었고 울산시와 협의한 것도 아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분증 재발급이 쉽다는 점을 노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는 신분증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실태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악화됐지만 울산 지역 임금 체불 액수는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북상하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내일 오전부터 울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능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0여 개 대학이 수시 모집 일정을 변경해 고3 수험생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탄소 업사이클링 사업으로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영구 보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간 울산 곳곳에서 휴일도 잊은 채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다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해안가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울산은 내일 오전부터 태풍 하이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강소연구개발특구 6곳 가운데 경남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경남이 가장 취약했던 연구개발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1위의 대형 중국 철강업체가 부산 미음산단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강업체가 밀집한 경남의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인사혁신 명목으로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직위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또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소연구개발특구 6곳 가운데 경남이 절반을 지정받았습니다. 창원의 지능전기, 김해 의생명, 진주의 항공특구인데 경남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던 연구개발 R&D형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던 경남에서 밤새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지 며칠 안 돼 초강력 태풍으로 예상되는 하이선이 남해안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경남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재학대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권 소식입니다. 한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던 경남에서 밤새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역 감염이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